가요. 아이, 골 아파. 나도 몰라. 매장이나 나가봐야지. 45개 계열사 중에 겨우 2개 주셨어요. 그것도 시아버지 은행에서 특혜 대출 받는 조건으로. 한신은행 부실이 왜 생겼는데요? 이제 은행도 망했겠다. 쓸모없다 싶으니까 바로 버리시게요? 아버지한테 자식은 언니뿐이죠. 저는 자식이 아닌 거죠. 똑같은 아버지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하시냐고요. 예, 아버지! 어떻게 똑같아? 네 언니랑 네가 어떻게 똑같은 자식이냐고? 아버지. 내 인생에서 유일한 오점이 뭔 줄 알아? 바로 네 엄마를 만난 거다. 네 엄마 만나 널 낳은 게 내 유일한 실수야. 속히 이거 당장 치워! 아버지! 네 말대로 널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하는 게 아니었어. 무슨 죄를 써서라도 널못 태어나게 했어야 했는데. 그랬으면은. 예. 제가 태어나서 죄송합니다.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내가 죄인이다.